인천시 서구는 콜롬비아 공원 일대에서 제1회 한마음축제 정서진 중앙시장 문화예술의 날 행사를 개최했습니다. 인천의 대표적인 재래시장인 정서진 재래시장은 채소, 축산, 수산, 의류, 청과, 건어물 및 생활용품 등 110개의 점포를 운영 중입니다. 이번 행사는 상인회 동아리의 발표회와 지역주민 노래자랑을 비롯해 거리 퍼포먼스, 먹거리 장터 등 부대 행사가 함께 진행돼 더욱더 풍성한 축제장이 됐습니다. 정서진 중앙시장은 중소기업청과 지자체에서 추진하는 문화관광형 시장 육성 사업에 지난 2014년 선정된 이래 상인회 내에 기타, 노래, 색소폰, 도예 등 다양한 문화예술 동아리를 운영하며 상인들의 여가 활동을 지원해왔고 본 행사를 통해 지역민들에게 그동안 갈고 닦은 솜씨를 뽐냈습니다. 이와 함께 진행된 노래자랑 대회에서는 대상을 비롯해 총 100만 원 상당의 온누리 상품권을 놓고 노래 실력을 걸었습니다. 정서진 중앙시장 상인회장은 지역 내외 많은 분들이 방문해 정서진 중앙시장과 한마음으로 소통하는 기회장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. 지금까지 서구톡톡이었습니다.